과연 이들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1380년. 80년.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나연 씨,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? 그 경복궁 옆에 어허?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. 네. 제가 그때 갔을 때 한번 그 왕의 사진들 보면 있었던 분 같은데 어허? 아마 이성계. 정답. 와야. 동현 씨는 알고 계셨죠?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왔는데 마지막 한 10%가 안 나왔어요. 거의. 동현 씨가 말하려고 했는데 네. 이성계 나는. 맞아 맞아. 일대 왕이시죠. 예, 일대 왕이시죠. 일대 왕, 일대 왕. 맞습니다. 이 왜구를 쳐부순 게 바로 이 이성계였습니다. 저는 이제 뭐 이성계 그냥 이제 최초의 왕 이런 느낌만 있지 이렇게 막 뭐 장군처럼 다 무찌르고 막 그런 것까지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. 그렇죠. 네. 사실 이제 이성계 장군하면 이후에 조선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. 자 그런데 고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그가 왜 고려를 멸망시킨 역적이 되었을까요?